네, 오늘도 네 가지 기업들 살펴볼 텐데요. 앞서서 대형주 위주로 상승 흐름이 나올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대형주들 기술적인 반등뿐만이 아니라 개별적인 호재성 이슈가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먼저 포스코부터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주가가 3% 넘게 뛰었습니다. 연결 기준에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주가가 31만 원대까지 올라온 상황인데요. 특히나 포스코는 어제 신한금융투자 측에서 실적뿐만이 아니라 개별적인 프로젝트를 봤을 때 현재 주가는 굉장히 싸다라는 리포트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최근 포스코는 완전 자율주행차 플랫폼 개발에 착수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포스코가 자율주행차에 적합한 강제 판매를 확대를 해서 세계 고객사를 좀 확보를 하겠다라는 의도로 풀이 된다라고 증권사 측에서는 코멘트를 남겼습니다. 특히나 포스코는 최근에 자율차 개발 프로젝트인 SEM, 스틸리 모티브를 진행 중인데요. 스티어링 휠이 없는 자율주행 컨셉카를 개발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합니다. 이 프로젝트 현재 세계 20개의 철강사가 참여를 했고요. 포스코가 이를 통해서 2030년까지 연간 25만 대의 차량에 적용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관련해서 또 어떻게 이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는지 끝까지 잘 체크를 해보시면서 주가 대응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기업은 SK하이닉스입니다. 어제 오랜만에 다시 한번 10만 원대 회복을 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이 거래 연속 매수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SK하이닉스는 실적을 발표를 합니다. 오전 9시에 컨퍼런스 콜을 열고 경영 실적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일단 전체 매출 같은 경우에는 12조 원대 현재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분기 기준으로는 최고 기록이 될 것이다라는 코멘트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영업이익도 마찬가지로 4조 원대로 현재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업이익의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요 210% 넘게 성장한 수치라고 하는데요. 특히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인텔 CPU의 출시 지연에 따라서 DDRS 공급 축소 시나리오가 무산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DDR4의 수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4분기부터 공급 초과가 시작이 될 것이다라는 의견들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SK하이닉스 주가 흐름 어떻게 또 흘러가게 될지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샘입니다. 어제 4% 넘게 상승 흐름을 보였고 어제 장 마감 이후에 한 가지 이슈가 나왔습니다. 사모펀드 IMM 프라이빗 에쿼티와 경영권의 양도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러니까 경영권이 한마디로 IMM 프라이빗 에쿼티가 가져가게 됐다라고 쉽게 좀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분 27.7%를 인수했다고 합니다. 특히나 롯데가 참여를 하면서 시너지 효과가 기대가 된다라는 의견들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 증권사 측에서는 목표가를 하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매각 불확실성이 마무리 단계에 있지만은 실적이 좀 부진하기 때문이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하기도 했는데요. 앞으로 한샘이 또 어떻게 변화할지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기업입니다. 위메이드인데요. 최근 한 달 동안의 주가의 상승세가 굉장히 무서웠던 기업입니다. 어제 장 마감 이후에 이슈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블록체인 전문 자회사인 위메이드 트리와 합병을 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는 블록체인과 게임을 연계하는 메타버스의 총력을 다하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증권사의 코멘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요. 모든 게임을 플레이 투 원, 그러니까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이런 오픈 플랫폼 품을 구축하는 데 현재 총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증권가 그리고 시장에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가상자산인 위믹스를 메타버스의 기축토화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대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위메이드의 주가 흐름 오늘 잘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 가지 기업 살펴보고 왔습니다.